오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졌을 때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정보 수장은 비공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간 우리와 미국의 외교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회동하기도 했는데 다시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정부로선 계속되는 이런 북한의 도발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종전선언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한미 공동의 대화 노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종전선언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당근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대로 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제안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고위 당국자 회동을 통해 미국과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반복되는 북한 무력 시위는 부담입니다.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한미일 정보 수장들은 비공개 회동 도중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먼저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데 조건 없는 대화를 미국이 얘기하면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압박용으로도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무력 시위를 계속하면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모양새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